네, 오늘 모신 분은 S1 투자연구소 김동엽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증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어쨌든 오르긴 했습니다만 네. 뒤로 갈수록 좀 힘이 약해지는 모습이 또 보여서 코스닥 같은 경우. 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어떤 방향성이 좀 엇갈렸던 하루라고 보이고요.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반도체 쪽에 뭐 대형주가 포진해 있는 코스피 쪽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강세에 따른 지수 상승 효과가 유지된 반면에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쪽 또 바이오 쪽 일부 대형주들의 좀 하락이 좀 나왔던 코스닥의 주요 대형주들의 하락으로 인해서 장중한 땐 거의 코스닥 코스피가 거의 키 맞추기식으로 비슷한 상승을 보이다가 점심시간 지나면서부터 코스닥 쪽의 대형주 낙폭이 좀 깊어지면서 지수가 거의 보합권 이하로 밀렸다가 살짝 간과합 정도로 끝나는 흐름이라서 양시장이 조금 분위기가 좀 엇갈렸던 하루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홍콩 증시, 어저께 중국 증시에 밑거리 길게 달면서 올라온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네. 홍콩 증시도 이제 바닥을 좀 다지지 않았냐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도 좀 빠졌습니다. 네. 그런 영향이 좀 있을까요? 아마 보통 요새 우리 시장이요. 그 우리 시간 기준으로 10시 반에 이제 중국 시장 개장을 하기 때문에 10시 20분쯤 되면 알아서 좀 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의 좀 트라우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작년도와 올해 초반에 그 변동성이라고 하는 게 홍콩 증시랑 약간 연관성을 갖고서 가다 보니까 홍콩 증시가 오늘 또 빠지면 어떡하지? 아침에 한 시간 정도 열심히 올랐다가도 중국 시장 빠져버리면 또 우리도 뭐 상승폭이 제약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드시다 보니까 10시 반쯤에 조금 눌렸다가 홍콩 증시가 별 일이 없으면 이제 제자리 찾아가는 거고요. 홍콩 증시가 그저께처럼 4%쯤 빠지고 이러면 이제 우리도 낙폭이 같이 커지는 그런 일들을 좀 같이 가져가는 게 있는 것 같고 지금 예 보여드리는 그 장표를 한번 보시면 작년도 홍콩 증시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덕분에 지금 1월 초부터 그 투자했던 ELS가 이제 원금 이하 거의 한 반토막 났다 이런 좀 불운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G20국 국가의 주요 등락률을 보면 우리나라랑 거의 홍콩이 정말 거의 1, 2등 다툴 정도로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중국 상해 증시 이런 식이라서 일본하고는 좀 다르죠. 뭐 지금 홍콩 얘기는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홍콩 이미 뭐 아시아의 그 금융 맹주자리라든가 이런 건 잃은 지 오래고 적어도 이게 뭐 시진핑 체제 내에서 홍콩을 독립체제로 거의 인정을 안 하고 거의 귀속하다시피 하면서 뭐 게임이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것들에 대한 제한을 많이 두다 보니까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빠진 거죠. 그러면서 도대체 중국하고 홍콩하고 구별이 안 된다고 하니까 홍콩에 주재해 있던 뭐 대형 IB들의 아시아 본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싱가포르 아니면 일본, 아주 일본은 우리나라 정도 이렇게 다 이탈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홍콩의 미래를 굉장히 지금 일각에서는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주가도 내리고 하염없이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에 직접 뭐 무역 규모도 크지만 홍콩을 경유하는 무역 규모가 또 상당히 크기 네.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홍콩이 뭔가 좀 안 되는데라고 하는 게 일본이나 뭐 미국보다는 우리나라한테는 직접적인 영향이 큰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부진함이 동반했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오늘 다 상승으로는 마감이 됐으니까 네. 이렇게 좀 증시를 끌어올린 데는 어떤 호재가 작용한 게 있겠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대표적으로 이번 주 들어서 그래도 호재성이다 얘기 나왔던 건 엔비디아의 이제 뭐 대체 내지는 뭐 맞수다 이렇게 아직은 아니지만 AMD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굉장히 좋으면서 AMD가 주중에 한번 8, 9%대 올라가는 모습이 있으면서 이제 ADM 관련된 섹터들이 또 강했고 어제와 오늘 사이에는 TSMC 종목에 대한 매출이 올해 한 20% 이상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 나오면서 TSMC가 9.7%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애플도 사실 요즘에 뭐 우리나라나 미국에서 일부 아이폰 모델에 대한 뭐 판금이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또그 투자 의견은 어저께 좀 상향이 돼가지고 오늘 3%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IT 계열이나 또그 반도체 대표주들에 대한 목표가 상향 러시들이 좀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의 뭐 대형 IT를 비롯한 반도체 종목들의 영향을 좀 간접적으로 받았다 이런 모습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최근에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장에서 우리나라가 단기에 한 100포인트 정도 빠졌거든요. 네. 근데 그때 나온 게 온갖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뭐 파키스탄 쪽에서 뭐 이란을 공습했다던가 또 주말에 있었던 이란이 미국 유조선을 나포했다던가 이런 이슈로 이란이 드디어 참전하는 건가 이런 이슈들이 좀 적잖이 등장을 했고 북한에서의 어떤 과격한 발언들 그리고 뭐 통일이란 말을 좀 지워버렸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그 미국의 대사를 지냈던 갈루치라고 하는 사람이 한반도 핵전쟁 얘기 꺼내면서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싸해졌던 거죠. 그래서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좀 많이 빠지면서 뭐 많이 계산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11월부터 1월 2일까지 올랐던 한 400포인트에다가 흔히 말해서 뭐 피보나치 수열이나 아니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그 빠지는 뭐 하락분을 딱 곱해보니까 61.8% 대응해보면 2429가 나오거든요. 네. 어저께 오전과 오후에 두번 찍었습니다. 곧딱 2428도 안 내려가고 쌍바닥을 오전 오후로 찍으면서 이제 심리적으로 기술적인 바닥을 만들었다. 이제 이런 인식이었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이 조금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 들고 원래 오늘 밤으로 예정돼 있던 미국부터 연방의 그 셧다운 이슈가 또 밤새 상원과 하원에서 일단 임시안으로 3월까지는 뭐 넘어갔다. 이제 이런 이슈도 약간은 호재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유가가 살짝 오르긴 했는데 이게 중동 불안 때문에 오른 게 아니고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 같아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좀 올랐거든요. 그건 조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한 가지 약간 많이 안 거론하는 것 중에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되는 건 최근에 그 비트코인에 대한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빠졌습니다. 네. 4만 8천 불 이렇게까지 가다 지금 4만 2천 불 정도까지 내렸거든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비트코인 ETF에 대한 이걸 뭐 승인을 하니 마니 갖고 지금 의견들이 엇갈리는데 금융위에서 해주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법적인 얘기도 있지만 이런 쪽으로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주식시장 부양하고 하려던 정책적인 게 허사가 되고 이쪽으로 가서 더 자극적인 시장 쪽에 돈이 몰리게 되면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것을 우려하는 게 가장 크다고 보는데 이게 오히려 이제 허용도 안 돼. 비트코인도 또 하락이 좀 일부 이번 주 들어서 크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또 비트코인 많이 거의 한두배 올랐으니까요. 올랐다가 좀 내려가는 거에 뭐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주식시장 쪽에 남아서 바닥을 본다. 이게 아마 사람들의 심리상 오늘 뭐 반등을 좀 강하게 만든 요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국내 악재로 본다고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사실 뭐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계속 이어지는 그 대형주들의 좀 실적 부진, 네. 이런 것들도 좀 흐름이 어떻게 돼 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원래는 LG전자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삼성전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어지는 이제 그 기대치 이하의 실적 발표가 4분기 실적으로 계속 나왔고요. 뭐 이번 주 초반에는 좀 아이러니하지만 주가로는 상반된 내용이 나왔지만 LNF의 빅베스가 있었죠. 한 2천억대 정도의 손실을 발표하면서 대부분은 이제 그 재고자산의 그 평가손해에 기인하지만 일부 영업이익도 그러니까 사업에 따른 영업이익도 손실도 한 200억 정도 잡혔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실적 쇼크라는 말이 나왔는데 회사에서 아주 교묘하게 타이밍을 맞춘 게그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랑 같이 맞물려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그날 5% 마이너스 출발했다가 오히려 플러스 9% 이렇게 올라가면서
실적에 대한 건 일단 큰 걸 떨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했고, 오히려 코스피 이전 상장이 뭐 뱀의 꼬리가 되지만 패시브 자금 훨씬 들어올 수 있어 이런 기대감으로 오히려 주가가 올랐던 주 초반 모습이 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업종이 대부분 강했는데 코스닥의 주력이라고 볼 수 있는 2차 전지 쪽은 뭐 뉴스화 된 건데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에코 LNF의 어떤 영향을 보건데 추산을 다시 해서 나온 영업 실적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대거 약세로 돌면서 코스닥이 예, 지수상으로 뻗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아마 뭐 이달 하순이나 뭐 다음 달이 원래는 뭐 기간적으로는 아직 이렇게 급하게 실적이 나오진 않지만 대형주들은 뭐 회계 기간에 뭐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뭐 어느 정도 예상치가 나오는 걸 빨리 좀 공표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제기됐던 전망치나 이런 것들을 뭐 비슷한 숫자로 해가지고 다음 주나 한 2월 초 안쪽으로는 오히려 대형주들은 좀 일찍 실적을 예상치라도 발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예방주사 맞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언론에 조금 실어서 한 방 좀 맞으면 그 다음에 LNF식의 어떤 또 대응도 가능하죠. 빅베스하고 우리 이번에 한꺼번에 떨었고 다음번 분기부터는 자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주가는 또 또 다른 방향성을 띌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그 말씀하신 대로 2차 전지 섹터가 네. 네, 빠지면서 이게 코스닥의 주도 섹터였는데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장이 오를 때 왜 그런가 했는데 결국 지금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LNF만이 아니라 네. 네, 그 LNF의 어떤 경영상의 뭐 미진함 이런 어떤 그 이유로 좀 봤었는데 그 실적 그 쇼크 난 걸. 네. 근데 이거는 양극재 업체들의 모든 공통된 문제다. 뭐 사실 공통된 문제라고 보는 게 오늘 그 기사 아침에 돼 갖고 에코브루 그룹주에 대한 이제 전망치를 상당히 낮추면서 나온 기사 내용을 보면 뭐 어느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업종 전반에 있는 문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금 뭐 가십적인 기사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 같은 거 보면 미국에서 이제 지금 북극 한파가 엄청나게 있다고 합니다. 텍사스도 뭐 영하라는 얘기도 있고 시카고 쪽은 영하 30도에서 50도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뭐 미국의 하원 일정이라든가 경선 일정도 좀 차질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미국 쪽에 추워가지고 나온 얘기 중에 가장 좀 전기차라든가 이런 충전 쪽에 좀 뭐 보수적인 어떤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뉴스들이 있었던 게 일단 추우니까 전기차 약점이 추우면 그 거리가 많이 줄어드는 거 물론 뭐 경고가 이미 돼 있는 상황이지만 진짜 추우니까 진짜 심각하게 주네 이런 것도 있었고요. 테슬라 슈퍼차저에다가 충전줄을 연결했는데 차저가 작동을 안 해서 충전이 안 된다라 뭐 이런 이제 어떤 가십성 기사 자체도 2차 전지나 전기차에 뭐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갸우뚱한 와중에 하나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지금 그 기사 내용을 보면 모 사용자들의 이제 예를 보면서 이번 추위 끝나면 전기차 이거 계속 타고 다닐지 고민해 봐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브레이크가 걸릴 만한 그런 좀 가십성 기사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그런 리스크 요인을 따지게 되면 또 부동산 PF도 뭐 만만치 않죠? 네, 맞습니다. 뭐 태형건설 같은 게 결국은 뭐 당국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뭐 담보 물건이라든가 모회사의 어떤 지원 같은 것들을 베이스로 해서 워크아웃이 개시가 됐기 때문에 한숨 넘어간 거 맞고요. 뭐 주중에도 또 신세계 얘기 나왔다가 뭐 이마트나 이런 쪽에서 지원해준다 이래갖고 또 급등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여전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억지로 좀 숨겨져 있다 내지는 좀 짓누르고 있다 이런 관점을 뭐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지방건설사들 포함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는 건설사들이 많다라는 건 뭐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초기에 진압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나오려면 나름대로 뭐 그 모회사의 확실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줘야 정부에서도 상응하는 어떤 조치를 해준다 이러면서 좀 입막음을 했다고 할까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계속 2~3주째 말씀드리고 있지만 뭐 태영 다음에 2호, 3호 정도는 또 총선 전까지는 쉽게 아마 돌출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고 나와도 또 태영과 비슷한 식으로의 뭐 어쨌든 예 어떤 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그 2차 전지와 관련해서 그 에코프로그룹이나 포스코퓨처엠도 LNF 같은 경우 실적이 딱 터지고 나서 주가가 반등을 했잖아요. 네. 그러한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막상 딱 그러한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네. 오히려 이제 악재 해소로 보면서 좀 다시 그 LNF처럼 어떤 상승 흐름이 나올 것인가 반등 흐름이? 근데 LNF는 이제 그 코스닥 상장 예비 승인이 난 것 때문에 같이 맞물려서 교묘하게 타이밍을 맞췄던 걸로 코스피. 저는 기억하고요. 네. 그게 딱 해서 5% 마이너스 출발하고 플러스 9%가 났으니까 그거는 빅베스에 대한 차라리 잘 털었어 이런 것보다는 코스피로 이전 상장에 대한 이제 승인이 났다 그래서 마치 이제 포스코 DX 같은 작년 말의 시세를 기대하는 움직임들이 들어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그룹주들도 물론 뭐 개중에 또 코스피로 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뭐 그룹들은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전부 그런 방향성을 띄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다만 과거에 한 3~4년쯤에 이제 집단으로 그런 빅베스를 터뜨렸던 대표적인 업종이 조선주가 있었거든요. 네. 몇 년 동안 사실 누적 적자를 갖고 있다가 그냥 한꺼번에 밀려 있는 거 다 터뜨려 이제 그러고 나서 주가로는 조금 오히려 반전의 계기를 맞았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회사들도 고민을 좀 하겠는데요. 차라리 이번에 한 번에 다 재고 손실 같은 거 반영해가지고 손실로 그냥 잡자 이렇게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어차피 누적으로 몇 분기 계속 잡히는 것보다는 한 번에 떠는 게 아마 주가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더 긍정적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특징적으로 봤던 섹터나 주식들 어디가 있을까요? 오늘 뭐 가장 특징적인 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제일 삼성전자가 4%대 네. 상승이 나온다는 거는 저는 진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7년도 이후에 처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예, 시가총액 한 30개, 50개 이 상위 종목 중에 삼성전자가 제일 많이 오른 날이 있었다는 건 사실 제 기억에 잘 안 납니다. 그 다음에 뭐 하이닉스가 셌고요. 또 삼성 그룹 안에 삼성전기가 굉장히 셌고요. 뭐 초록이 동색의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TSMC라고 하는 파운드리 뭐 넘버원의 회사가 매출이 한 20% 늘어난다고 하면서 오늘 한 9%쯤 올랐다라는 게 사실 그게 상대적인 거라 TSMC만 잘 나가는 거냐 아니면 삼성도 맞짱을 뜨면서 그런 매출단의 경쟁을 하면서 서로 윈윈이 되는 거냐 이제 이런 해석 문제인데 오늘만은 어찌됐든 윈윈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준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모처럼 4천억대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뭐 삼성전자 거의 대부분 삼성전자 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가 굉장히 세게 올랐고 뭐 삼성전자가 세게 오르다 보니까 그 아류성으로 있는 뭐 그 온디바이스라든가 HBM, CXL 고아 이제 소테마들 관련주들이 사실 이제 더 많이 올랐죠. 예, 오늘은 완전히 반도체의 날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오늘 밤부터 그 온라인 사전 예약을 받는 애플의 비전 프로, 네. 예, 그거 물론 이제 비싸서 얼마나 살까 싶은데 그래도 올해 판매 목표치가 50만 대 정도로 잡고 있는데 저는 그 정도는 팔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450만 원짜리 그 신기한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이 50만 명은 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인터플렉스라든가 네. 더구전자 같은 그 관련주들 뭐 10%대에서 상한가 흐름까지 나왔던 것도 특징적이고 아까 조선주 말씀드렸는데 오늘 조선주들 좀 강했습니다. 네. 한 4~5%짜리 강세 나왔고 또 어제 새벽에 이제 그 언팩 행사가 있었던
갤럭시 S24 모델에 대한 그 특징적인 기능이 이제 20개 언어가 0.5초 내로 통번역이 돼서 외국인과 대화할 때 서로 어떤 꺼리낌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자박 기능이죠. 그렇죠. 이게 부각이 되면서 어제 플리토라는 음성인식 관련주가 어제도 상치고 오늘도 20%대 이상 상승하면서 관련되는 갤럭시 S24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이는 상황이었고요. 오늘 아침에까지는 어제 시간을 석했던 이제 그 저출산 대책이 여야 상 뭐 공이 어제 1호 공약으로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뭐 아기 옷이라든가 기저귀 관련주들 셌다가 이제 금방 휘발성으로 날아가 버렸고, 그나마 그 재택근무 관련주들이 오전까지는 좀 흐름이 있었는데 오후 돼서는 조금 낙폭으로 좀 끝나는 그런 상황들로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주식을 들고 있으신 분들이 오늘 참 기분 좋았겠지만 결국 2차전지 섹터 혹은 또 빠지고 있는 그 주식을 들고 있으신 분들은 참 힘들었을 텐데, 네. 자, 다음 주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다음 주장에서. 다음 주는 일단은 어저께 심리적으로 사실 이번 주에 가졌던 생각들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중동 쪽의 문제는 우리가 뭐 터치하기는 어려우나 이 중동 쪽에서 무슨 일이 났다고 하면 딱 네 가지 섹터가 움직입니다. 뭐 방산 쪽하고 에너지랑 물류 쪽하고 식량주 이렇게 한 네 가지 섹터가 움직이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북한에서 뭐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강하게 움직이는 건 제가 좀 표현이 거칠 수도 있는데 짜비 4인방이라고 제가 요새 정해놓은 게 있어요. 뭐 빅텍 비롯해서 휴니드 뭐 이런 유들 몇 가지가 또 세게 움직였던 게 있는데 그게 나머지고 세네 개 정도가 세니까 나머지 2,000개가 다 나자빠지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이게 뭐냐. 차라리 북한의 방산 이슈가 뭐 부각이 되면 차라리 LIG 넥스온이 올라가고 현대 로템이 올라가는 건 내가 100번 이해를 하겠다. 근데 진짜 방산의 사업부로 얘네들이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0% 뭐 거의 없다고 보는 이쪽을 굳이 방산의 대표주라고 해가지고 주가를 올리면서 나머지들의 어떤 투자 심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현상들. 그게 그저께까지는 아주 극성을 띈 건데요. 어제부로 해서 이제 조금 그 심리적인 지지선이 맞닿으면서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거죠. 뭐 어떤 일이 벌어지지도 않은 걸 가지고 그냥 불안해 이걸 가지고 많은 종목들의 하락을 만드는 게 마땅치 않아 보이니까 이제 어제 좀 수족이 됐고 오늘은 미국에서 반도체 훈풍이 나오면서 되게 세게 이제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화면 보시면은 일단 제가 뭐 어떤 그 수치를 그냥 대입해 가지고 아까 제가 엊그제부터 이제 그런 말씀 드렸었어. 2430 정도가 바닥을 찍을 확률이 높다. 이제 그 수치 계산해 가지고 말씀 드렸었고 역시 또 한번 바닥에서의 1차적인 상승의 목표치를 또 계산을 해보니 최근에 246포인트 빠진 거에 38.2% 계산해서 보니까 한 100포인트 남짓 된다. 그래서 2520선 정도 내외가 1차적으로 오를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고 뭐 오늘 굉장히 열심히 장중에 올랐는데요. 아직까지도 한 30, 40포인트 정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1월 말까지는 결국 지금 하락을 이끌었던 변수들 중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가장 큰 이슈는 3월 달 금리 인하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거였거든요. 네. 지금은 안 할 거야가 우세합니다. 그리고 실적 부진은 피하지 못한 이슈고 그 돌발 변수들 몇 가지도 아직 해결이 된 건 아니라서 지금 사실 어떤 것도 해결이 돼서 올라가는 장은 아니에요. 다만 요 틈새라는 게 중동 쪽에서 한 이틀 정도 조용해서 어디도 뭐 푸티 반군이 어딜 쐈다든지 이란에서 또 이스라엘 공격했다든지 이런 뉴스가 없으면 그 약간의 뭐 휴전 시간 비슷한 시간에 장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상한 얘기 또 나오면 또 충격받아서 유가 올라가겠네, 뭐 식량 가격 올라가겠네 이러면서 이제 또 꿀렁거리면서 좀 내려갈 것이고 북한은 제가 봐선 리스크의 정점은
뭐 김정은 그 사람이 얘기했던 그 최고 인민회의의 이제 그 엄청난 좀센 발언, 이게 절정이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뭐 비슷한 것들이 나와도 결국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심리적인 어떤 자극을 더 세게 안 받으면 최근에 형성했던 바닥 이하로 내려가진 않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앞으로의 장은 최근에 400이 올랐다가 한250 빠지고 오늘 한30 올랐는데 1월 말까지, 1월 말에 이제 미국의 1월달 FOMC가 있어요. 네. 2월 1일 새벽에 파월이 뭐라고 얘기를 해줄 것 같은데 아마 그때 되면 더욱더 3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옅어질 거라고 보는 거고 오늘 일부 연은 총재가 3분기나 가능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차라리 그렇게 인식을 하고 나면 마음이 좀 홀가분해진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1월 말까지는 지금의 장중 변동성보다는 조금 낮게 종가 변동성들이 잦아들 거다. 이제 조금씩 줄어들면서 어떤 사이클의 폭이 좀 줄어드는 상황들이 1월 말까지 갈 것으로 보이고 2월 달엔 좀 기간 조정 나오다가 뭐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대환장 파티는 빠르면 2월 말, 조금 늦으면 3월 초 이렇게 보는 거니까 경로상으로는 딱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지금 하순하고 2월 초는 뭐 박스권으로 보면 지수는 결국은 한 2430에서 100포인트 정도 위쪽으로 갔다가 또 살짝 내려오고 이런 작은 박스권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대응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낙폭과대 큰 종목하고 현 시장이 오늘 반등하면서 제일의 주도주로 보여줬던 것이 결국 반도체니까요. 일단 모멘텀 투자를 하시려면 반도체 쪽 가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일부 아직 이제 반등을 좀 못한 섹터에 잘 찾아보시면 이번 하락을 통해서 불행하게도 실적이 올해 꽤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좀 멀티플이 더 착해진 녀석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좀 편입하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